자, 그러면 설교문을 그럼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느냐. 독창적으로 혹시 막 하려고 하다 혹시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독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글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일단 정합니다. 본문 말씀을 정하고, 읽고, 그리고 자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문맥에 맞추어서 발표 형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요. 요약 정리를 일단 이제 뭐 A4 용지 반 페이지라든 한 페이지라든 이제 한단 말이죠. 이 일을 한 다음에 여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도 좀 보고 보고 설교도 듣고 주석들을 참조해 갖고 살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본문 말씀을 정하고 읽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 목사들에게는 이게 요약 정리가 잘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약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들어요. 읽어요. 아니면 영어 설교나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설교를 들어요. 주석들을 가서 읽어요. 그 유명한 목사들이 이 구절들, 아, 이 사람들은 이런 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틀, 틀림이 없는 그런 틀을 가지고 이거를 완성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거, 내 교회의 문제, 내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걸로 이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번 방법으로 하는 게 10에서 20%. 2번 방법으로 하는 게 80에서 9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와 신학인가 그 잡지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의 설교에 대해서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는 연구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서치, 프리칭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고 뭐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고 뭐라고 하는 걸다 글로 써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 설교를 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연구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이런 사람이지 양심이 너무 약한 거예요. 어휴, 난 설교 표절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 갖고 벌벌 떨면서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동요가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맥아더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도 그게 다 맥아더께 아니에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위얼스비가 그렇게 유명한 20세기의 설교자, 맥아더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로 설교자, 매튜 헨리가 그렇게 유명한 주석을 썼어요. 스펄전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쓰면 엄청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엘버트 반즈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반즈 주석을 다 썼어요. 자, 이거 다 주석을 쓰고 다 했는데, 이 분들도 다그 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넣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설교문 아니면 주석 아니면 그 사람들의 설교를 먼저 들으면은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아, 이게 이런 문맥에서 이야기를 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훌륭한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통찰력,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9%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통찰력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봤구나.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되면 이미 요약이 될수 있는 거,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깊이 내려가서 그 말씀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교의 대가, 주석의 대가들한 이런 사람들의 통찰력을 넘어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 훌륭한 사람들의 통찰력을 넘어서는 거는 대다수 일반 목회 설교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글이나 주석이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공부하고, 물론 나도 읽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절들을 이해해서 통찰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뛰어난 천재들, 스펄전, 조지 위필드, 그 다음에 뭐 요한 웨슬리, 무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전자의 방식으로 너무 뛰어나니까, 뛰어나도 그 사람들도 그 전에 들은 모든 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자의 방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후자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이단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문맥에 맞게 일단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죽은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의 운동 들어보셨죠?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불신자예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이 정도로 설교를 엄청나게 잘한 그런 설교자예요. 자, 그런데 위필드의 전기를 가서 보면 그는 설교자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당시 최고의 주석으로 알려진 매튜 헨리, 매튜 헨리는 1662년에서 1714년까지 무슨 성경일까요? 그럼 매튜 헨리나 위필드가 쓴 성경은 100% 영어 킹잼 성경. 그 영어 킹잼에서 돼 있는 이 성경이 매튜 헨리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튜 헨리가 주석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위필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이 성경 말씀만으로 이 모든 걸 내가 설교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내 이해력이 거기까지 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냐, 무릎을 꿇고 매튜 헨리의 책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봤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매튜 헨리가 이해했던 그 많은 그런 통찰력과 이것이 이 위필드의 머릿속에 박혀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펴면,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차면서 성경을 펴서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해도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필드 설교를 들어간다 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필드는 매튜 헨리를 뭐라고 불렸냐, Great Mr. Henry. Great, 위대한 사람 Mr. Henry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말 그대로 그의 설교는 매튜 헨리의 주석이 녹아난 설교예요. 매튜 헨리의 주석이 녹아난 설교. 그렇죠? 또 스펄전은 역시 훌륭한 그런 설교자지만 이 매튜 헨리의 주석이 최고의 주석이다. 뭐 스펄전도 역시 마찬가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쓴 그런 분이고. 그래서 칼빈주의만 빼면, 그 당시는 다 청교도들 계속 칼빈주의를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만 빼면 엘버트 반즈의 주석, 존 길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런 주석, 매튜 풀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주석, 매튜 헨리 주석, 이런 모든 주석, 이런 세계 최고의 그런 성경 주석,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참조해서 보면 문맥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그 모든 걸 다 책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수십 권, 수백 권 그냥 책을 채워야 됐어요, 책장을. 지금은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BibleHub.com, BibleHub. 여러분, 허브공항 아시죠? BibleHub.com. 여기 들어가면, 여기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저게 다 주석이에요. 저걸 누르면은 모든 구절에 대해서 저 유명한 사람들의 주석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자의 방식.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읽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설교문도 보고 주석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통찰력을 얻어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내 것을 추가를 하고 우리 교회에 맞는 걸 집어넣고 이런 거는 결코 표절이 아니다. 표절이 아니라 리서치, 리서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 설교문에서 그분의 것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분의 것을 참고해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이트 거기 맨 위에 다 밝혀놨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뭐를 쓰고 뭐를 쓰고 주석은 뭐를 보고 하는 거를 다 우리 교회 사이트 첫 번째 그 항에 가서 보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왜 표절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명한 주석가들 설교자들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미 자기들 이전 시대의 설교자 주석가들의 것 이거를 배우고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결과 그런 설교가 나오고 그런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사도 바울에까지 가고 또 올라가면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서 그런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글로 이렇게 아니면 설교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자기 걸로 짜서 뭘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설교가 내용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다. 풍성하게 통찰력이 있게 이해력이 넘치는 그런 그 설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